뭐야? 깜짝이야. 내가 얘기한 건 다 해놨어? 예. 예, 설거지 다 했는데요. 어. 내가 저기 저 아래 백정내에서 예, 꽁을 예. 좀 가져왔어. 아, 이거 꽁이에요? 오. 지금부터 예. 둘은 이 꽁으로 꽁김치를 담그고 나머지 둘은 그 승계법으로 김치를 담궈서 어떤 게 맛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거야. 승계법이 뭐지? 우리나라에 그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에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순계김치가 있었는데 산초라든가 그리고 설탕, 간장 아,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볶은 후에 단지에 넣어서 봉한 후에 나중에 꺼내서 먹는 김치를 얘기합니다. 둘 대 둘로 편을 나눠줘서 오케이. 시합을 하셔야 되니까 편을 나눠주시면 돼요. 나는 이거 할래. 내가 순계법을 할게. 동치미 국물이 되게 중요해. 맛이. 몽땡이 피지 마요. 아, 하지 마. 우리 어디 살아있다고? 그다음에 이거 육수를 이제 걸러야 돼. 맛있게 잘 삶아졌어. 다 부어. 됐다. 와, 이렇게 꽁꽁이 육수에다가 동치미를 이렇게 섞네. 기가 막히다. 대박이야. 완전 맛있다. 이야, 김치 다 넣었어? 아니요. 되게 맛있네. 지금 세포기한데 꽉 찼어. 그러니까 다섯 포기 했으면 큰일 뻔했다니까. 이거 좀 해보고. 볶은 김치다. 아니요. 좀 줄일까요? 이렇게 시큼해져서 끓이면 맛있어질 거야. 응. 오! 기가 막히지? 오! 그냥 뻥 아니지? 어! 진짜 시큼한 소스인데 김치랑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확 왔어. 아, 역시 혼자 합쳐하는 게 있네요. 고춧가루가 나오기 전에 김치를 해먹은 방식으로 만들어봤죠. 그래서 좀 독특했죠. 여러 가지 맛이 있었어요. 달기도 하면서 짭짤하기도 하면서 새콤하기도 하고 야, 이 조상님들의 지혜가 좀 보였습니다. 오! 오! 완전 숨 다 죽었어. 그래, 된다니까. 됐어. 되게 맛있어. 아, 괜찮은데? 응. 아, 이거 술 먹고 그 다음에 해장하면 이걸로 하면 차갑게요. 대박이다, 이거. 출품자 여기 있고요. 우리 뚜껑 닫아놓자.
요 김치가 두 가지인데. 어, 그렇지. 요 두 가지 음식을 드셔보시고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 이 자리에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또 이 먹는 재미가 또 있구만. 예, 그렇습니다. 식감, 비주얼, 색깔, 맛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저희가 해설하기보단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정말 그 시대에는 재료로만 갖고 만든 김치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먹는 김치가 아니라 좀 스페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럼 먹어보겠네. 예, 예. 자, 이것이 꽁고기고. 예, 꽁고기랑 같이 그렇게 드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네네. 아, 그래. 그래서. 미쳤다, 씨. 아이고. 아, 이거 독특한 맛이었어요. 아, 조선시대 하셨으면서 그걸 처음 먹어보셨나요? 아니, 먹어봤지. 그죠? 먹어봤는데, 이 묘한 맛이 있네. 아, 묘하죠. 둘 중에서 어떤 김치가 더 맛있습니까? 아, 냉정히 말하자면, 나는 이. 나는 이 꽁김치가 더 맛있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래. 역시 뭐. 양반도 너무 지금 입맛에 우리가 맞춰져 있는 거야. 그 룰에는 우리가 졌지만 난 이 방식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조선시대 분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 양반이 더 곱게 자른 것 같아. 일단은 그 나하고 우리 식솔들하고 그 먹고 묵고 가는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어제 술 드셨죠? 먹었지. 그럼 2푼. 2푼. 식사하셨고 주무신 것까지 1푼. 1푼. 그럼 3푼에다가 3푼에다가 말. 근데 말 관리가 돈이 좀 더 들었어요. 4푼에 네. 10푼만 주세요. 아, 그러면은 자, 저기 주모. 예? 자, 밖에 나. 이게 뭐예요? 여기 있네. 이게 뭐예요? 1. 오동나무지 그냥 막힌 국밥 2. 그릇 말박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체크카드인 거죠. 당시 조선의 화폐는 무거운 동전이었고 여행자들은 이를 몸에 지니고 다니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에 고안된 조선 주막의 특별한 거래 방식. 여행 중 첫 번째로 머무는 주막에 돈을 맡기고 영수증을 교환한 후 돈 대신 영수증을 사요. 숙박비와 식비, 기타 비용 등을 적어두고 마지막으로 머무는 주막에 영수증을 반납하면 남은 돈을 거슬러 받았다. 이는 오늘날 체크카드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막의 탄탄한 조직력과 신뢰가 만들어낸 조선 후기 획기적인 신용거래였다. 어저께 국밥 한 그릇. 그렇지. 국밥 두 그릇. 두 그릇. 야, 뒤로 하지 마. 그리고 말 보살핌. 네. 자, 됐네. 고맙네. 번창하시게나. 네. 네. 네, 마을이. 살펴가십시오. 그래. 네. 이번에 꼭 과거에 붙어서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가자. 내가 봤을 때 나랏밥 먹어. 아, 공부 한 자리 안 해. 잠만 자고 가. 책을 한 자도 아니고.